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2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.0%로 지난 5년 동안 0.4%포인트 하락했는데요.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 방안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정부가 지난달 청약통장 금리를 올렸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한 달 전보다 4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서울 아파트의 낮은 당첨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김장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채소 가격은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정부는 김장철엔 채소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39%, 무는 46%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토마토마저 가격이 50% 이상 비싸지면서 외식업계는 채소 수급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.